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국내에 거주하는 향우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 시정의 화두를 변화와 희망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이제 커다란 파도가 되어서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도시비전을 구체화하고 시민들께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이자 해양 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관광객 1,300만 명 달성의 열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관광시장의 양적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질적으로 향상되는 관광 원념으로 삼겠습니다. 머물고 맛보며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하는 선순환적 관광을 유도하고 여수에 가면 유일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올인원 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낭도와 여자만의 생태 하이킹 코스를 신설하는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마리나 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형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을 강화해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산단 조성과 녹지해제 부지 공장 증설에 따른 투자 효과가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해양 교육원 건립을 추동하고 청소년 해양 아카데미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사립고 설립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 형태와 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호남에서 제일 가는 영문고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라 자수형 동원 등 임란 유적을 복원 정비해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